예, 지난 그 강의 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이분의 그 연명서 울명서 이분 이게 평생 사주예요. 평생 이제 아 이때 31살 또 35살까지는 파살이거나 이때 힘들었겠구나. 1이란 숫자, 3이란 숫자의 뜻이 얘가 힘들었겠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 일하시면 돼. 일하시면 되고 여기서 아주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은 이제 그 연명성, 울명성을 어떻게 찾는지도 궁금하고, 뭐, 힘들 거예요. 처음에 하신 분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여기는, 그, 토끼띠예요. 면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자, 묘, 오, 유, 이때 태어나신 분들은, 1 아니면은, 4 아니면은, 7이 자기의, 그 연명성 별이 되는 거예요. 일이란 별, 사람 별, 칠이란 별이 되는 거고, 월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년 찾았고, 나중에 이제 월을 찾았는데, 월을 보니까 월이 좌월이나 묘월이나 오월이나 유월이 됐다 그러면은, 월도 마찬가지, 일 아니면 사이면 칠에 해당됩니다. 꼭 명심해 놓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별. 중요하니까 별. 그 다음에, 좌월은 우리 명리에서 뭐예요? 왕지죠, 왕지. 도화, 왕지,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축, 진, 미, 술. 이게 다 뭐예요? 토죠, 토. 아, 토로 이루어 있죠? 우리 하계살 하는 12신살 하계살, 천살도 되고요, 반환살도 되고요. 자, 축, 진, 미, 술은 전부 3, 아니면 6, 아니면 9. 전부 소띠, 용띠, 양띠, 개띠는 전부 3이란 별 아니면 6이란 별, 9라는 별을 타고나게 되어 있어요. 이셋 중에 하나를. 자, 그래서 여기도 중요하게 깨워놓으세요. 깨워놓으시고, 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기띠라 해도 월이 축월이다, 진월이다, 미월이다, 신월이다, 월도 무조건 3, 6, 9로 갑니다. 또, 개띠라 해도 만약에 좌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월명성은 무조건 1 아니면 4 아니면 7입니다.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약간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애워놓으시면은 엄청 편합니다. 그 다음에 좌묘오유했고 축진미술 했으니까 남은 게 뭐예요? 인사신해가 있죠. 우리 지살. 인사신해. 이거는 8, 5, 2. 무조건 8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호랑이띠, 뱀띠, 원숭이띠, 돼지띠는 8이라는 별 아니면 5라는 별 아니면 2라는 별을 무조건 타고나게 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연명성. 연명성은 이제 됐고, 월명성도 똑같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말게. 자년에 지띠해에 태어났어. 근데 내가 태어난 달은 희놀이야. 그러면은 월명성은 8, 5, 2 중에 들어가고 지띠해에 태어났으면은 연명성은 1 아니면 4이면 7이에요. 이거는 뭐 변함없는 원칙이에요.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좀 깊게 하시면은 그 주역이라든지 우리 60갑자 이게 아주 그냥 맞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과학보다 더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묘년이죠. 묘년은 뭐예요? 좌오묘년은 1 아니면 4 아니면 7이라 그랬어요. 그죠? 한번 봅시다. 1이죠? 1 맞죠? 월 한번 봅시다. 월. 이늘이죠. 이늘. 이늘이니까 인신사에 한번 봅시다. 뭐가 나와요? 8 아니면 5 아니면 2가 나와요. 8 나왔죠? 이렇게 검증을 하는 거예요. 요거 찾는 법은 아주 쉬운데, 그, 뭐, 예를 들어, 연명성 찾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분이 58세다, 이러면은, 1900, 몇 년생이에요? 1963년생 맞나요? 연명성이? 그러면은, 연명성 찾는 거는 이 숫자를 다 대가지고,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9 하면 10이 되고, 6 더하기 3 하면 9가 되죠? 이또다1 더하기 0은 1이고 9 더하기 1은 10이 되죠.
10일에서 10을 빼주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 요거는 더 좀, 우리는 사실은 도사폰으로 바로 보기 위한 거니까, 요런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제가 다른, 원래 강의에서 많이 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도사폰 딱 바로, 사지도 보면 바로, 연명성 월명수 바로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근데 이제 세세하게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또 뭐 강의를 하시고 싶거나 더 하신 분들은 뭐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되고 또 제 옛날에 강의한 게 있으니까 강의를 보셔도 됩니다. 꼭 참조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필히 에어 놓으시면은 아주 그 이제 구성할 때 편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참고적으로 아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과 월을 봤잖아요. 연월을 봤으니까 연과 월을 봤으니까 이제 연과 일, 연과 시 뭐 쭉 있죠. 근데 사실 구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연과 일, 연과 월, 연과 일. 연과 월, 그 다음에 연과 일.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생을 볼 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하고 시를 보는 경우, 요거는 이제 전법으로 많이 사용해요. 전법으로 일시도 보겠다니 오늘 일진을 보겠다 하면 일만 보시면 일. 일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일이 나오잖아요. 1이 나오는데 이 일은 이분의 일이고 이제 오늘 일을 봐야 돼요. 오늘 이분의 본명성이 이분이 일인데 오늘의 일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 보고 이제 일시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더 자세한 거는 본 강의가 좀 더 자세하고 일단 도사폰 빨리 갑시다. 이 도사폰 빨리 해야 여러분들도 편하고 편하니까 자 넘어갑시다. 연월 봤죠, 그죠? 그 다음에 여 보면 월일이 있죠. 여러분들이 월일을 꽉 누르시면은 월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야 월과 일이 나와요. 근데 월과 일은 뭐 사실 중요하니까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여러분들 도사폰 하는데 월일 다음에 일시가 있죠. 일시는 언제 섬가면 점을 치거나 당장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왔는가 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집을 부동산을 팔라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 이제 전법으로 사용하는 일시법이에요. 그래서 일시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일시 요걸 갖다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일시를 딱 누르시면은 또 넘어갑니다. 일시로 아까 전에 월에 전에 월과 일이 나왔고 이제 일시 누르시면 다시 일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일시가 나오죠. 일 하고 시가 나왔죠. 근데 요거는 전법에 많이 사용하는데 요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근데 일만 사용할 때 이 시간만 사용할 때 시만 사용을 하셔도 돼요.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 있죠. 뭔가 하면은 요거는 다음에 그 구성 점사법이 있어요. 그때 다시 설명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예. 복잡하니까 너무 자 일시를 눌러가지고 요 일시 나오죠. 일시 누르고 요 자기가 누른 거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반이라고 양반. 여기 보면은 양반이라고 하는 양반. 양반은 뭔가 하면은 이 양반을 또 여러분들이 이걸 클릭을 딱 누르시면은 두 개가 딱 나눠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일시에서 양반을 누르면은 이렇게 여기 양반 나오죠. 예. 이렇게 양반이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표시되면서 연, 월, 일시 이렇게 네 개로 나옵니다. 연과 월, 일과 시, 이렇게, 요게 이제 양반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보고 바로 판단했다면, 요렇게 또, 요것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한 살 때부터 60살까지 봤는데, 61살 때부터 120살 보는 걸, 그걸 보려고 그러면은, 연하고 일을 보셔야 돼요. 연하고 일을 보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저걸 보실 수가 있어요. 61살 때부터 120살. 근데 사실 우리가 거의 60살까지 하면 거의 이제 그 삶의 어떤 체계권에 61살 때부터 120살까지 보는 건 특별한 경우 보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이제 한 80세가 됐는데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70 먹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특별하게 보는 거니까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일단 양반이라는 거, 이건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양반이 뭐다. 정반이 뭐다? 정반은 뭐예요? 네 개가 같이 나오는 거고 한번 봅시다. 다시 해가지고 자 이게 정반이에요. 연, 월, 일, 시가 네 개가 그대로 나오는 정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생 평생 사주를 보려면 년과 월을 본다 그랬죠. 일요. 그러면 연어를 누르시면은 이제 연과 월이 이렇게 나옵니다. 연을 나오죠, 그죠? 연을. 연을 이렇게 나옵니다. 연을. 연어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을 칠 때는 일시를 본다 그랬는데 일을 따로 봐도 되고 시를 따로 봐도 됩니다. 이제 숙달 되신 분들은 일시를 같이 보셔도 되지만은 그냥 오늘 일진이라고 할 때 일을 보시든가 이렇게 편합니다. 아니면 시만 보시는 게 편하고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월 일시 그 다음에 그 양반으로 여기 표시가 다 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양반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양반이고 그 다음에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이는 뭔가 하면 영과 일, 월과 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영과 일에서 묘니까 아까 전에 여기서 한 살, 우리 60세까지 때 여기서 한 살, 두 살, 다섯 살 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61살 보면 여기 61살, 여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61살, 65살, 66, 70, 71, 76,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이걸 이제 했다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전까지 설명드린 거는 뭔가 하면은 어떤 사주 보는 그 사람의 사주를 해고 구성을 바로 보는 거였어요. 보는 것도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구성포구기라는 걸 눌러야 돼요. 구성포구기라는 걸 눌러가지고 뭔가 하면은 올해 2020년도에 이 사람이 어떨 건가? 2020년 신월에 이 사람이 어떨 건가? 2020년 신월에 인일, 호랑이 날에 내가 어떻게 볼 건가? 이제 보는 게 이제 이게 이제 구성폭으로 아까 처음에는 아까 사주팔자로 들어가지고 우리 쭉 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 앞으로 뭐로 들어갈 건가 하면은 구성폭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구성폭을 나눠놓고 2019년 구성폭, 2020년 구성폭, 그럼 2019년도에 구성폭이 나오겠죠, 그죠? 2019년 구성포옥에서 내 본명성이 뭔데 내가 태궁에 있었냐 금궁에 있었냐 강궁에 있었냐 안금살 안파 아까 나왔죠 안파를 맞고 있느냐 안 맞고 있느냐 그러니까 연도 보고 월도 보면서 그러면 작년에 2019년도에 이분이 안파를 어디 몇 월 달에 안파를 맞고 있다라면 아 작년에 2019년도에 기해년에 5월 달에 안파를 맞고 있다 아 5월 달에 이런 거로 크게 문제가 있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사주를 가지고 이제 구성하게서 그 우리 보통 60세까지면은 그 인생을 우리가 다 거의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살 60세 보는 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연과 월로 해가지고 봅니다. 연과 월로 보는데 이제 한 살 때부터 다섯 살 단위로 끊어갑니다. 끊어가는데, 이게 한 칸마다 다섯 살 끊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알고 계실 거는 뭔가 하면은, 지금, 개면형 토끼띠예요. 토끼띠는 제가 여기 숨어 있는 게 있다 그랬죠?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게 뭔가 하면, 여기는 궁. 궁은 변하지 않는데, 궁은. 궁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태궁. 여기는 아유, 이 잘못됐어요. 요렇게 새겨야 됩니다. 요렇게. 아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강궁. 여기 중궁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궁이고요. 요거는 강궁. 이거는 진궁. 그 다음에 이거는 손궁, 이거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궁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또 변하지 않게 숨이 계속 있는 게 있어요.